보호망. 안녕하세요. 치아 전문설계사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 하나만 있다고 치아 보험 가입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리고 그 정도 되려면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틀니나 혹은 임플란트를 여러 개 박아서 치아 보험 가입뿐만 안 될 뿐더러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극히 떨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건 아니고요. 치아 하나만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또한 치아가 없으면 아무리 임플란트 해도 보상이 안 되고요. 치아가 꼭 있는 상태에서 빼고 박아야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치아 하나만 있어도 제가 그전에 수차례 영상 올렸듯이 치아 보험 4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하고 보상을 받고 해지해도 남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남성이 치아 보험 4개 가입하면요, 한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3달 정도, 면책기한이 90일이잖아요. 그래서 3달 정도 가입하고 치아 임플란트 하고 나서 해지를 한다 해도 치아 하나에 400만원이니까 2년 전이면은 50%, 200만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3달 30만원 납입하고 200만원 보상받아도 거의 170만원 남는다는 거죠. 근데 딱 면책기한 90일 있다가 치료받으면 보험사도 의심하고 좀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도요. 6개월 정도 납입한다고 생각을 해도 보험료가 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치아 하나 임플란트에도 200만원 나오기 때문에 140만원 정말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치아 하나만 있어도 가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여러 개 치료한 것보다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남는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먼저 치과에 가서 예약을 하지 마시고요. 보호망인 저에게 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돈 버는 거니까 먼저 연락 주시고 제가 요즘에 매우 바쁘긴 하지만 밤 12시까지 늦게라도 한 분 한 분 끝까지 제가 연락을 드릴 거니까 늦게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치아보험은 가입보다는 정말로 보험금 청구할 때가 매우 서류도 복잡하고요. 매우 까다로워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필요 서류나 보상 여부에 대해서 대충 알겠지만 저처럼 여러 개 가입해서 몇천만 원 받은 설계사는 정말 극히 드물 겁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했을 때 어디 보험사든 임플란트 했을 때 철심을 받고 보험금 청구해서 지급이 되는 회사도 있고요. 어느 회사는 철심을 받고 3개월 정도 뒤에 아무 상태에서 머리까지 올려야 보험금 청구해서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각기 회사마다 보험 약관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모른다는 거죠. 일반 설계사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잔존 치근이에요. 뿌리만 있을 경우 보험 가입 후에 잔존 치근을 빼고 임플란트 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고요. 어느 회사는 잔존 치근 뿌리가 있을 경우 빼고 박아도 보험금이 안 나오는 회사가 있어요. 적어도 잔존 치근이 50% 정도 있어야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꼼꼼하고 세밀한 부분은 거의 많은 설계사분들이 모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정말 이렇게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치아보험 하나 팔면 솔직히 제가 실제 얼마 남는다고 제 영혼까지 팔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저희 프라임에스에 대형 법인 대리점에 제가 본부장이에요. 그리고 올해 자문위원까지 맡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직책이나 제가 그런 명예를 포기하고 제가 치아보험 그거 허위되게 제가 가입을 시키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 보험금 지급이 되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돈을 벌게끔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저한테 가입했어도 가입 안 했어도 속 시원하게 제가 사이다처럼 제가 모두 다 답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잠깐! 구독, 좋아요 안 하셨으면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